배철수 박희진의 고고쇼.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밭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스타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 고정 출연자 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해보죠. 소개하세요.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자, 다음 분 또 소개하세요. 울지마 바보야. 예, 아무도 사람 울지 않는 보리온 정시어 등장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휴지예요. 방송하시면서 이 중간중간 좀 코 좀 풀라고. 됐어요. 휴지로 닦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푸세요. 자꾸 이렇게 드시니까 발성이 답답해. 알아서 하시 드세요. 뭘 그런까지 간섭합니까? 몰라요. 김 의원님 볼 때마다 코 올리기 애 보는 그런 기분? 뭐 보리언이 은근히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을 있죠. 웬 모성애? 빛나간 부성애 표본 같은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나가 뭐요? 김 의원님 딸 바보시라고요. 자자자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소개하는 게 길어. 다음 번 소개하세요. 예, 나오세요. 보수의 핵인싸 언저리예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뻘전 시작을 해보지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에 맞서서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일 불매운동. 잠깐 하다 말 것이다 라는 일본의 예측과는 달리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전 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예. 오래갑니다. 나는 한 2주 봤거든. 2주요? 야, 그건 너무 심했지. 저는 2주보다 더 짧게 봤는데. 아, 언제는 얼마나 봤는데요? 열흘? 열흘? 네. 아이고, 단식은 뱃살 감량 프로그램도 그것보단 길게 잡아요. 뱃살 감량은 무슨? 오래 걸리지. 요요도 금방 오고. 설레요? 그럼 그 뱃살 어? 요요 와서 그 상태인 거예요? 어머, 어머, 기가 막. 제 뱃살이 어때서요? 어떤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향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살 아니에요. 근육이지. 아이고 됐어요. 갑자기 왜 뱃살 타락이 뭐 근육 얘기야. 자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김 의원님이 초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만, 것 같아요. 네, 그만 네. 그만. 자,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은재리 의원. 불매운동 예상 기간을 왜 그리 짧게 해봤어요? 우리가 원래 특성상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는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있긴 있지. 한국인의 냄비 근성. 알아주지. 아 잠깐만. 아,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뱉지? 왜요? 냄비 근성이 뭐 어때서? 그것은요. 일본 극우 인사들이 한국인을 폄하할 때 쓰기 좋아하는 일종의 혐한 단어잖아요. 아니 일본 극우 인사들이 냄비 근성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일본은 냄비가 아니라 나베잖아요. 아 그래서 냄비 근성이 아니라 나베 근성이다? 아니, 아니죠. 나베 곤조. 곤조. 근성이 일본 말로 곤조니까요. 어. 역시 언저리 어? 의원 디테일해. 보리언이 들깨로 키운 보람이 있어요. 어머 김 의원님이 저를 언제 키우셨어요? 맨날 스탠드업 이런 것만 했잖아요. 아, 예, 예, 그만해. 아이고 아이고 참나. 왜 그래 또 갑자기 태도가 많이 달라졌네. 다 알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어차피 주제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의 냄비라는 단어가 일본어 나베에서 왔어요 사실. 어머 진짜요? 예, 나베가 남베로 남비로 그러다 냄비로 변해서 아, 정착이 된 건데. 그랬구나. 몰랐네. 예, 그래서 원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의 성격을 나베에 비유를 했고요. 우리 한국인의 성격은 가마솥이나 뚝배기에 비유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었어요. 어, 그렇죠. 가마솥 뚝배기가 우리 전통 조리도구니까. 그렇죠. 그러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한국인을 비하하고 기질과 민족성을 폄하하는 단어로 냄비근성, 그들 말로 나베건조 라는 이제 단어를 섞어요. 아, 저기요 유 작가님. 근데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뭐를요? 아니 방송에다 대놓고 나베 이러다가 고소당할까 봐 두렵네. 고소라니 누구한테 고소를 당해요? 아 누구겠어요. 이번에 네티즌 무더기를 고소한 나 대표님. 아 그러래.
그동안 우리가 좀 깐 것 같아 방송을 진행했네요. 저기 응? 우리야 같은 당 동료니까는 상관 없지만 제작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 별이 PD, 호정 PD 이거 합의금 물어줘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냄비와 나베의 장관관계를 얘기했을 뿐이죠. 하나의 정보고 지식인데 그분하고 연결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워낙 그 단어에 예민하시니까. 예민하고 말고는 뭐 그분 사정이죠. 난 솔직히 고소한 것도 되게 웃겨요. 본인은 대통령 보고 북한 뭐 수석 부대변인이다 하고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 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도 못해. 아니 그런 뜻을 모르고 글 쓰셨대잖아요. 달빛 창문으로 알았다고. 네티즌들도 뜻 모르고 쓰다던데요. 나 대표랑 뭐 베테랑 나 대표 응? 베테랑 나 대표 베스트 뭐 이런 줄임말이라고 썼다고 하던데. 나 대표 베스트요? 말도 안 돼. 어따 대고. 나 대표가 베스트는 아니지. 원내대표로서 지구부 역량을 보면 사실상 보호위원회야말로 베스트고 나 대표는 뭐 베리굿 정도라고 하면 뭘까. 왜들 이러세요 선수끼리. 우리 다 알잖아요. 나 대표와 아베 신조 이름을 합쳐서 그 단어 썼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친일파라는 공격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로 네티즌을 고소까지 했어야 되는가. 나 대표님이 얼마나 불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셨겠습니까. 네, 나 대표의 수석 부대변인 뭐 탈창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빗발치자 그당 민 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요?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할 심산인가? 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할 때는 표현의 자유고 남들이 하면 명예훼손 모욕이에요? 그 두 사안에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 차이는 무슨 차이인데요? 제가 말할게요. 에이, 나 대표님을 향한 네티즌의 글 나베니 친일파니 하는 글은 그냥 악성 댓글이지만요. 나 대표님이 문정권을 향해 한 말은 다 사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뭐가 또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걸 정하는 기준은 뭔데요? 기준이 뭐냐고요? 예. 그야 당연히 저 언저리죠. 기준! 언저리를 중심으로 범, 보수, 해처, 모욕!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엔 빨간 MB를. 화요일의 남자, MB. MB가카, 예, 오늘은 다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예술 허락 시간이 늦게 떨어져가지고. 요즘 깐깐하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냥 대기해서 휴식 쭉 취하시지. 휴식 뭐 휴식이야. 휴식 맨날 차는 휴식인데. 일주일에 한번 이어오는 게 요즘 내 제일 큰 낙이잖아. 그러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부담? 왜 부담을 가져? 부담 갖지 마. 뭐 물론 내가 이마 이 뻘전 뭐 요만한 요 코딱지만한 요 뻘전에서 따르기엔 너무 큰 인물이야 하지. 빅맨이지 빅맨. 뭐 한국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뭐 위상이랄까 무게감. 뭐 이걸 보자면은 이 코너에서 소화하기는 뭐 벅차다고 하는 건 내도 알아. 그까지만은 내가 누구야. 내는 또 내 있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의 스케일이나 볼륨을 이거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시네, 오늘. 그런 능력이 되니까. 말이 길어. 뭐라 그랬어 지금? 아, 아닙니다. 이름 정답? 아니에요. 부담 따위 갖지 말고 나의 출연을 막 받아들여라. 그런 생각을 마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각하. 그렇지. 내 오기 전까지 어떤 주제로 뻘전을 벌이고 있었나? 언제리가 한번 브리핑해볼까? 언제리? 제가요? 해볼까? 해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예상보다 길게 상당한 강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야당 나 대표님께서 네티즌 170개 아이들의 고소한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 대표한테 나베라 표현한 네티즌들 고소한 거? 아, 네 그렇습니다. 고소할만하지. 그거는 뭐 아주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인데. 최악의 표현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나베가 일본말로 냄비라고 하는 거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죠. 알아? 예. 어떻게 알아? 이거 되게 고급지신데 이거? 아니 오시기 전에 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랬어? 아, 유 작가 참자 아는 척하는 건 바이브지야 진짜. 참자 아는 척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얘기 예, 나오길래. 저희가 다 알려주셔가지고. 됐고 아무튼 이제 더는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 유력 정치인에게 일본식 요리 이름을 붙여가 부르는 이런 행태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마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라도. 다른 별명을 붙이는 거야. 나베 말고 다른 별명이요? 그렇지. 원래 이슈로 이슈를 덮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있어지잖아. 사랑이 네, 다른 사랑 그렇게 하잖아. 네네네. 이것처럼
아베보다 더 강력하고 센 별명을 자체적으로 지어가 붙이는 거야. 나베보다 더 강력하고 센 별명이라. 그럼 차차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 이미지랑 맞춰가지고 적절한 걸 붙여줘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뭐 나대표를 보면은 참 또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또렷? 나대표를 보면 또렷해. 외모도 크고 말하는 것도 뭐 또렷하고. 잠시만요. 나대표 또렷하다를 줄이면? 너 또? 어머, 나 또? 어머, 어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고소 들어오겠다. 진짜 위험해. 이건 아니지. 진짜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편집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그걸 왜 줄이가 말해? 예? 줄이니까 그래야 되잖아. 나가 줄인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나 대표가 또렷하다. 그래, 그렇게 했다? 그러셨죠. 이렇게 줄여서 나더러 한 건 김희연이야, 김희연. 김희연. 김희연님. 이후 사태는 책임지시고요. 뭐 우리 도망가자. 뛰어 뛰다. 보윤한테 왜 저번 보류열에게 왜 이런 소명을 맡겨가지고 에잇 도망가. 빠이빠이야. 아니 제가 빠이빠이 해드릴게요. 예, 전부 빠이빠이예요.